네,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와 연금까지 돈이 모이는 가계부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의 사연 접수와 함께 간단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시간,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시간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분은 48세 여성분이십니다. 48세 주부인데요. 수술비 보험에 들고 싶은데 금액 구성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지금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태용 전문가님, 40대 후반 여자에게 좋은 수술비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앞서 설명했듯이 오늘 이제 설명드린 이종 수술비 특약과 이 혈관 질환 특약을 최대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6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35세 여성분이십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중복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열 전문가님, 진짜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액 지급이 되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개수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실비 보상이 되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내가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각각 암 진단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내가 발생한 치료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속 시원한 답변 되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쉽게 채택되지 않았지만 신청해주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고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금빛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사연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샵 3772 누르시고 문자에 사연 접수와 함께 건당 100원의 이용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 우리 집 가계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